샤!
Shit!
파티에서도 공연을 한다고 해요.
해요. 그렇죠. 애프터 파티가 역삼동에 있는 클럽 DA에서 밤 10시부터 이제 새벽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네. 오늘 음악 콘서트를 우리 동기와 더 콰이엇이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후에 애프터 파티에서 또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이 RCST 티켓 소지를 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 티켓이 25,000원인데 만원에 현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뭐 팔찌나 티켓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저는 RCST 갔다 왔는데요 라고 하시면 빵! 25,000원 다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원에 안 돼요. 깔끔하게 내셔야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상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맞습니다. 큰형님을 이 자리에 모셔봐요. 야, 이 대회가 9년 동안 가능하도록 해주신 이 단체의 수장이시죠. 모셔보시죠. 오케이. 자, 한국관광공사 공사장님이신 우리 정창수 사장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창수입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Jeong Chang-soo, the president of Korea Tourism Organization.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비보이 그룹들의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It seems like you're enjoying the world's greatest b-boy crew battles and performance today. Am I right?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당초 b-boy 댄스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거리에서 출발했죠. 브레이킹 댄스로 출발했는데 현재 b-boy 댄스가 어디까지 진보했습니까? 이제는 각종 예술, 공연 그러고 영화에도 중요한 컨텐츠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Probably you would know better than I do. Street dance, the origin of breaking came from the street. But not only in the street, nowadays it is performing at theater arts, TV commercials, and also in movies.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의 그 비보이 페스티벌을 계속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창의성하고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에너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y promise, I give you my word that Korea Tourism Organization will sponsor the creativity and passion and energy of the youth worldwide. So once again, I promise that R16 will go long to the next year.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네. 사실 여기 준비된 대본이 있는데 직접 도약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정말 오늘 9번째 R16 우리 큰 도움을 주신 우리 후원사와 협찬사를 한 번 더 감사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오늘 정말 멋지게 후원을 해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Undisputed 레드루피시원 아시아퍼시픽 마티포 아츠 파운데이션 그리고 협찬의 푸마코리아 SNRG 그리고 아카텔 워터치 아이돌 차 MTN 칼리포 애쉬 그리고 스웨거 그리고 방송인 KBSN 우리 기회의 카텍 크리에이팅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층이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바로 이 무대의 장. 이 장이 이제는 한국의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한국관광공사의 노고의 진심을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RCST 코리아 월드 파이널 먼저 퍼포먼스 배틀
위너를 발표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퍼포먼스 배틀 위너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먼저 자리를 등단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우승팀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에는 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오늘 8개의 나라 정말 멋진 퍼포먼스 8개를 봤는데 과연 어느 팀이 퍼포먼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을지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쿨 퍼포먼스에게는 우승팀에게는 3,000달러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겠습니다. 2015 R16 World Final 퍼포먼스 배틀 위너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R16 World Final The Performance Winner is... S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Tourism Organization, Jeong Chang-soo, will raise the winner's hand. 사장님,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러시아, 루스키, 여기 미국, 아메리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Yes.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소리 질러보세요. Who thinks that USA will